네,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서상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는 열일 하셨더군요. 어우, 불장이었어요. 기술주는. 그죠? 나스닥 뭐 지수 오름폭이 굉장히 크고 테슬라도 아주 급등을 했고. 예. 패닉 매수. 패닉 매수. 네. 그걸 또 패닉 매수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해외 언론 쪽에서는 뭐가 바뀌었는데라고 하면서 패닉 매수가 확 들었습니다. 아, 요즘에 뭐 패닉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단어들 할 말 없으니까. 아이 진짜. 예. 일단은 이게 S&P 500 전체 기업들인데요. 네. 이게 보시다시피 대형 기술주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 그 다음에 일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 의료 기기 업종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 뛰었죠. 그러니까 보면 일주일 동안 등락을 좀 살펴보면요. 그렇죠. 테슬라가 20% 올랐으면 마이너스 2%면 테슬라가 일주일 동안 20% 빠진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들 많이 밀렸었고, 그러니까 보면 그동안 일주일 동안 급락을 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했어요. 급격하게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뭐 엄청나게 바뀐 것도 아니고요. 따져놓고 보면 장 초반부터 이게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했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의 국채금리 자체가 상승을 했다가 쭈쭈쭈쭈 밀려요. 그러면서 하락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안정을 좀 찾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사실은 어제도 보면 상승을 했다가 국채금리가 상승을 한 다음에 좀 횡보하거나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 하락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유입이 됐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오후쯤에 이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3년물 국채 입찰. 3년물 국채 입찰이 딱 발표가 되는데 그 응찰률 있잖아요. 경쟁률. 네. 그게 12개월 평균이 2.4배인데 이번에는 2.69배. 많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간접 입찰 같은 경우는 살짝 밀렸어요. 50% 후반대였는데 40%대. 40% 후반대로 약간 밀렸기 때문에 평균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응찰률이 이렇게 높았다는 뜻은 채권 수요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미국의 국채금리 자체가 하락을 하다가 횡보하다가 그 발표되고 나서 한 번 더 하락을 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을 키우진 않았어요. 이제 최근에 저기 그 낙찰 그 상황들 보면은 중장기물보다는 사람들이 단기물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10년물, 30년물 입찰도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나올 거고, 그게 이제 어디로 튈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그 30년물 국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전반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 자체가 큰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하락한 다음에 그냥 횡보했다고 보시면 돼요. 큰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은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그 저가 매수 이슈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발 매수가 유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12시 좀 넘어가지고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딱 보니까 1.35가 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53 아닐까요? 1.53인가? 네. 아, 1.53.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야 이게 장 볼까 없겠다.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러고 이제 테슬라를 아침에 와서 저기 그 기술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에이 그냥 그 정도 반등했구나.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반등할 시기였었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더. 그럼 이제 고무줄 끊어지는 거고. 네네. 이제 그랬었는데 반등 요인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그 성장주들이 계속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들이 좀 많고요. 다음 주에 FMC. 네. 시장에는 중립 이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연준도 인정을 하듯이 지금 현재 그 3월달 4월달 인플레 압력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예상보다도. 왜 그러냐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성인들 전체 백신 맞는 게 5월 달로 땡겼잖아요. 네. 그리고 앨런 재무장관도 경제 정상화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지고 있고 특히 고용과 관련돼서 완전 고용으로 가는 거는 내년도 초반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돼버리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YC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연준에서 이거 처리를 해버리면 실제 금리가 폭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가 여기서 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여기서 쉽게 모든 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칼집 안에 있을 때 칼이 무서운 것이지. 그렇죠. 네, 빼고 나면은 네. 이제 그런 상태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금리 상승을 용인하는 정도 용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금 뭐 인플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금리 상승은 경제 정상화가 뭐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원래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정도의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금리들이 위로 튀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온건한 통화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만 하게 된다면 실제 금리가 좀 위로 올라가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긴축이라고 보면 돼요. 긴축은 아니지만 긴축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폭을 더 확대하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일이 우리나라 선물옵션 만기일이죠. 네. 네.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지난 2월 달인가 그 거래소에서 그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의 시장 조성 자격을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네. 종료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 호가 공백이 있을 때 금융투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 조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해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해지 물량들이 뭐 예를 들면 12일부터는 이제 그 의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해지 물량들을 청산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는 뭐 좀 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은 상승폭과 하락폭이 큰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계속적으로 오늘 이렇게 올라서 상승 출발해서 그다음에 내일도 또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속성 있는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상승폭과 하락이 좀 엇갈리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태에서 가장 화두는 금리이고 왜 그러냐면 이 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 주냐 가치 주냐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연속성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는 업종별 순환매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네네.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일단은 방향상 모세 관한 하는 이제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뭐 여러 가지 MSCI 한국지수 ETF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먼저 2차 전지 업종들 급등을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우리나라 그 지수 구성 종목들을 보면 대형주 중심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지수는 의외로 뭐 2% 가까이도 뭐 급등할 수는 있겠죠. 2차 전지 반도체. 네.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은 그 정도 상태에서 더 올라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인 저 그 지표라든지 아니면 이슈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들 없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이제 물가 지표라든지 뭐 오늘 저녁에 또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가 있는데 그 네.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죠. 금리 변화라든지 지금 현재 화두는 금리의 절대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의 이제 변동 속도 자체가 변화 속도 네. 자체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어디로 튀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상품 가격도 최근에는 좀 주춤주춤하더라고요. 크게 크게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 어제 우리 시각으로 12시에 끝나는 그 중국의 야간 선물 시장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서 철광석이 거의 6% 가까이 급락을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야 지금 이게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면 $70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게 그 국제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좀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하락을 했고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비철금속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뭐 초강서 그렇게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까지 빠지고 그러니까 좀 매물이 나왔고요. 곡물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곡물 가격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밀은 일단은 좀 조정을 받지만 옥수수와 대두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갔기 때문에 좀 엇갈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볼만한 종목들의 흐름을 다우는 별로 흐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빠졌던 것들이 반등을 하고 많이 올랐던 것들은 또 좀 숨고르기를 하고 FMC 결과도 결국은 중립 또는 중립 이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그 다우 구성 항목 중에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지만 네. JP모건이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캐터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다 급락을 했거든요. 급락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갈 여지는 없죠. 어차피 또 그 구성 항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가치주 중심으로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1% 정도 상승을 하다가 장마감 얼마 남겨놓지 않고 금융 섹터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나왔어요. 후반에 좀 처졌어요. 그게 이제 금융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매물이 나왔고 그 대형 기술주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버텼었고 이게 가치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우가 고점 대비 한 1% 정도 빠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0.5% 정도 빠졌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양책의 하원 통과는 당초 저희 9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0일로 미뤄진 그렇죠. 건가요? 하루 미뤄지긴 했는데 원래 이제 발언에서 이제 하루 미뤄졌는데 그거에 좀 더 이제 보고 하는데 일단은 뭐 통과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금리와 금리에 상당히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그 자금을 조성을 하려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10년물, 30년물 국채 입찰도 있지만 뭐 이달 말 정도로 가가지고 그 다음 달에 이제 국채 발행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 발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더 많이 이제 발표가 되어버리면 금리의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될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리와 관련돼가지고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FMC 이후에 그 일부 좀 더 상승을 하면서 1.6%에서 1.7%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1%대에서 1.3%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1.5% 내외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1.6% 1.7% 정도까지 한 번 더 상승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FMC를 앞두고 어제도 잠깐 했었는데 페드워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번 3월 FMC에는 뭐 저기 그것도 의견이 없는데 다음번 저기 FMC부터는 보니까 조금 조금 저기 그 확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위쪽으로 좀 찍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원래 2023년도 정도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백신 보급 속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빨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연준의 그 여러 가지 뭐 유로선물의 그 패드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2022년 말로 좀 땡겨졌어요. 2022년 내년 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흐름이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일단 최근에 시장 실세 금리들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의견들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 실질 금리가 올라가 근데 문제는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긴축 효과를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제 흔들리면서 올라가냐, 흔들리면서 빠지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건데.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1.9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집행이 되면 뭐 과거처럼 또 이 자금들이 자산시장으로 유입이 일부가 될 수가 있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견고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그쪽이 또 유입될 때 항상 올라갔던 종목들이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라서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1200만원까지 정도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끝낼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많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줄일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또 일제히 반등을 할 걸로 보여요. 포트넷에서의 그 이제 종목 성격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이제 작년 8월부터 계속 가치주 빠질 때 가치주를 좀 담아놓자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향후에도 경제 정상화라든지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가치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는데 얘네들도 이미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볼 때 그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성장주든 가치주든 섣불리 접근하기가 조금은 좀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좋고 지금은 단기 매매에 좀 치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FOMC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보이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키움 모닝노트 서상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